우리는 늙음과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. 젊음과 늙음, 건강과 질병, 생과 사가 우리 인생의 매순간에 서로 신비스럽게 만나고 있다.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신비며 병드는 것도 늙는 것도 신비다. 노인의 얼굴에 핀 주름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신비를 깨우쳐준다. 성형으로 주름을 지우는 것은 연륜으로 쌓은 인생을 지우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재민 신부님의 주름을 지우지 마라 서문의 한 대목입니다. 요즘은 연예인들은 물론이고요. 일반 사람들까지 어떻게든 주름을 펴기 위해서 이 의느님, 그러니까 의료의 힘을 빌리기 서슴지 않는데요. 주름은 정말 지워야 되는 걸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수요일에 함께하는 2주의 책. 오늘은 성바오로 딸 수도의 박문희 고로나 수녀님과 함께합니다. 수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그래서 수녀님 그 오늘 소개해 주실 네. 책 얘기를 이제 해주셔야죠. 제목이 네. 주름을 지우지 말합니다. 부제가 네. 당신도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다라는 책이네요. 예. 네. 네.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예. 우리 책 이야기를 아주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. 아, 고맙습니다. 예예. 예.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이 들고 늙어가는 그런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고 왜 늙음을 벗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감동적인 사례를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면서 예. 우리가 다 누구나 맞이해야 할 그런 노년을 뜻깊게 준비하고 즐기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책입니다. 아, 이 즐기기 위해서는 그 의료의 힘이 아니라 이 신앙의 힘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죠. 그렇죠. 네. 예. 요즘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톡스 같은 그런 의료의 힘으로 주름살을 없애버리는 것은 정말 자기가 살아온 값진 인생을 다 지워버리는 행위라고 하시면서 네네. 그 연륜에 담긴 삶의 가치를 스스로 지워버린다는 것은 정말 비극이잖아요.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워버리는 네, 맞습니다. 거니까. 그래서 그 주름에 담긴 인생의 연륜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. 그러면서 노인은 그 인생의 새로운 맛을 세상에 풍긴다고. 그리고 그 노인은 그 연륜만으로도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시면서 노년이 되어서야 이런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이런 경지에 들어서는데 그만큼 평생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.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. 네. 이 노인의 새로운 맛을 풍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. 새로운 향기를 풍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죠. 그 향기가 지금 네. 여기까지 막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. 이 저자인 이재민 신부님께서 이 책에서 당신의 어머니나 뭐 아버님 얘기를 쓰신 게 참 인상 깊던데요. 예, 예. 저도 참 그 아버님 이야기가 아주 감동이었어요. 예. 그 아버님은 정말 평생 돈과 힘과 그런 명예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. 그것이 때로는 자녀들이 보기에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했지만, 네. 세인들의 평판에 괴념치 않고 사신 것을 보면, 가난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신이었던 것 같다고. 그래서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마음이 항상 고왔고 순진하고 평화로우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 마지막 병상에 계실 때 아버님의 모습에서 세속을 향한 욕심이 다 사라진 그런 평온함을 느꼈다고 이렇게 아버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, 신부님께서. 아, 그렇군요. 네. 마음이 정말 풍족한, 마음이 부자인 아버님 두셨기에 이 신부님이 네.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. 들고요. 네. 신부님, 이 책을 네. 젊은이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이게 좀 우문인 것 같습니다만. 글쎄요. 물론, 나이 드신 그런 세계, 앞으로 펼쳐질 그런 아름다운 노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, 예, 예. 나이 드신 분은 지금의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생각이 바뀔 것이고,
젊은이들은 앞으로 이제 나이 드는 일만 남았죠.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해서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. 네, 모두에게 정말 이 나침반 같은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